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목표가 도달 종목은 XM입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고 수익률 5% 챙겨가게 됐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벌써 목표가 도달 소식 세 종목이나 리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XM의 AS 전략도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XM 같은 경우에 어제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40원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고가 매물 구간에 약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XM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진행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XM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추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MITech 가져왔습니다. 네, MITech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이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MITech 같은 경우에는 비열 관리용 스텐트와 비뇨기와 세석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또 호재가 하나 있었죠. 세계 최초로 약물 방출 스텐트 메디컬 섬유 개발을 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MITech이 또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MIT 계열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이상 임상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은 이 비만 치료제가 또 워낙에 강력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6,8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ITech 목표가 8,700원, 손절라인 6,800원 잡아주셨고요. 세계 최초 약물 방출 스탠드 메디컬 섬유 개발 소식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MITech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